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월 8일부터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이 10개월 만에 교실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대로 학교가 정상 운영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 주 내에서 코로나 입원 및 양성 판정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재개 절차를 밟기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주 거주하는 한 약사가 백신이 인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며 백신 수백 회 접종분을 고의로 오염시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일리노이 내에서 코로나 입원 및 양성 판정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재개 절차를 밟기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로 인한 유동 인구 발생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던 일리노이 주 내 코로나 현황이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몇몇 지역에서는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만한 수치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돼서 각 지역에서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프리츠커 주지사가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전 성명을 통해서 새해 시즌까지 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완화 조치는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이 10개월 만에 교실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대로 학교가 정상 운영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11일 교실 수업 재개를 앞두고 교사와 교직원 일부를 4일부터 출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노조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서 어제 교사와 교직원 몇 명이 출근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교육청 대변인은 타주에서 이미 학교 수업을 재개한 경우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보건지침을 철저히 따르면 안전하게 교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교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부모에게 자녀를 학교로 복귀시킬지 온라인 수업을 유지할지 선택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는 1월 8일부터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1월 8일 금요일 0시 도착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 또는 미제출자는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검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월 7일부터는 캐나다로 입국하는 5살 이상 모든 승객은 출발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내 많은 항공업계가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 제출서를 여객기 탑승 전에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백악관에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아메리칸 항공, 델타, 유나이티드 등 주요 항공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 미국을 위한 항공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미국 입국자를 검사할 국제적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DC는 미국 국적자를 포함해 영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72시간 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지난달 28일부터 항공사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6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한 약사가 백신이 인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서 백신 수백 회 접종분을 고의로 오염시켜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스콘신주 현지 크래프튼 경찰은 최근 약사로 근무하는 스티븐이
모더나 백신 57병을 오염시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병에 500명 이상에게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이 의료시설 냉장고에 있던 백신 57병을 고의로 밖으로 꺼내서 밤새 상온에 놔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적발되자 처음에는 실수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고의로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이 인간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카운티 검사는 브랜든 버그가 상온에 노출한 백신이 실제로 오염됐을지 모더나가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식 기소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1월 5일 화요일 중부 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2,148만 352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36만 4,5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주내 확진자 수는 99만 1,71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의료진이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의료진은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며 접종 당시에도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포르투갈의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4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포르투갈 종양학 연구소 소아학과에서 근무했던 소냐 아세베도 간호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지난 1일 오전 11시에 집에서 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냐는 새해 전야인 31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만큼 건강했다는데요. 가족들은 별다른 이상은 전혀 못 느꼈다면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직후 소녀는 아무런 부작용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딸 바니아 피게레도는 엄마가 백신을 접종한 뒤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소녀는 평소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 보건부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사망자의 부검을 4일이나 5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종양학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이 사건을 확인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저 질환이 없는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례는 이 여성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 두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들의 사인이 백신과 직접 연관됐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 통계 웹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1,016만 명 인구 포르투갈은 4일 기준 1일 확진자 4,369명, 1일 사망자 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43만 1,623명, 누적 사망자 수는 7,196명입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한 비번 경찰이 무장 강도에게 차량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7시 20분경 사우스 유클리드길 8900블럭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번이던 36세 여경이 운전 중이었으며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이 피해 여경의 앞에 멈춰서서 차량을 멈춰 세운 겁니다. 이후 SUV에서 3명의 남성이 나와 차에 탑승 중이던 여경을 총으로 위협해 내리게 했으며 차량을 빼서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자 경찰은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이 용의자들을 현재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또한 명의 10대 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티니파크의 한 여학생이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하는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 게이지파크 거주 19세 소년 아놀드 헤레라라는 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망하는 일 발생했습니다. 아놀드는 코로나19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연말 연시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비행기 여행객들로 인해서 바이러스 확산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알려졌고 양성률 또한 확연히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잉글우드 자택에서 괴한의 습격을 당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오후 9시 30분경에 사우스 프린스턴 5600 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3명의 괴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와서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상체에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고 시카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시관은 피해자를 22세 타이런 로저스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경사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한미방송은 최근 출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기계적인 이슈가 발생해 프로그램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한 프로그램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술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데뷔시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6일 수요일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7일 목요일 흐린 날씨 예측됐습니다. 약간의 눈, 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8일 금요일 약간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기온 29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4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